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벼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4월 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자베크 오므르 베코프 중령입니다. 부차 지역에서 수백 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차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살을 실행한 부대가 바로 제64 분리차량화 소총여단입니다. 그 여단장이 바로 이 아자베크 오므르 베코프 중령이죠. 이 아자베크 오므르 베코프 중령은 부차에서의 학살을 기획 및 실행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64여단은 돈바스 전선으로 재배치되었다고 합니다. 키이우 서쪽 고속도로입니다. 완파된 러시아 보급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전투가 치르는 엿보게 해줍니다. 키이우 곳곳에는 이렇게 파괴된 러시아의 기갑 장비가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탈환한 키이우 서북부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주 경계를 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붉은 숲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참호를 파고 며칠간 수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방사능 덩어리 그 자체여서 이곳에서 수경을 한 러시아군 몇 명이 급성 방사능 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르단카에서도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르단카에 대한 기자 방문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200명 이상이 무너진 건물에 깔리기도 했으며 3일 내내 고문을 자행하다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4,468건의 전쟁 범죄가 발생되었으며 하루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르단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차보다 보르단카에서 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르단카에서는 현재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브레도네츠크의 러시아군입니다. BMP-2 장갑차를 끌고 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파스나입니다. 친러 반군이 포파스나로 진입 중인 모습입니다. 포파스나에서 큰 전투가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1채 집도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석유를 저장하고 있던 탱크 6동이 파괴되어 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불을 끄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BM-27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입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한 차량이 담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되었고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내 모든 학교에 대피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였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를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노그니 학살 사건을 이유로 들며 부차 학살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코소바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일랜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12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D-30 국사포, 탄약, 방탄복을 우크라이나로 전달하였습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 총재인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구구주의자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